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이 보이는 네 가지 종류의 화초들은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. 같은 날 같이 가져온 것도 있고 그 전에 가져온 것도 있고 어쨌든 코레우스, 그 다음에 분홍 싱고니움, 그 다음에 엔조이 스킨, 그 다음에 흰색 꽃기린. 사실 흰색이라 그러지만 아이보리색이더라고요. 1년 내내 꽃이 피니까 가시가 있는 게좀 흠이긴 하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. 꽃기린 1년 내내 꽃 빠지고, 그리고 코레우스는 잎사귀가 화려하니까 꽃이 꽃 같고요. 그 다음에 분홍 싱고니움은 햇빛을 많이 받으면 분홍색으로 많이 발현되니까 지금 여기가 햇빛이 좀 부족한지 분홍색이 좀덜 보여요. 그리고 이 엔조이 스킨은 잎사귀가 무늬가 예쁘잖아요. 지금 이네 가지 화초를 보여드린 건 아이들이 목마르다, 뭐 목말라 이러고 있어서요. 물을 줄까? 그러다가 분갈이 하기로 했어요. 조금 빠를 수는 있지만 분갈이 하려고 일단 그 전에 영상을 찍어봅니다. 일단 분갈이 하고 나서 올리겠습니다. 분갈이를 마쳤어요. 분갈이는 하도 많이 제가 동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생략하느라고. 코레우스 분갈이 했고요. 갖고 오다가 잘려진 이 부분. 여기, 요 잘려졌잖아요, 여기. 이 부분은 얘고요. 쟤도 지금 뿌리가 나고 있으니까 많이 자라면 다시 또 이식했다가 분갈이 해야죠. 예, 엔조이 스킨도 이식했다가 지금 분갈이 한 거고요. 여기 사무실로 가져올 때는 잎사귀 4개였어요. 근데 지금 3개를 더 놨고, 얘는 아시죠? 꽃기린. 꽃기린 삽목 생전 처음 해봤지만 성공했어요. 되게 쉽네요. 3개 다 성공해서 그중에 하나를 갖고 와서 키우다가 지금. 근데 창가적 경쟁이 되게 심해지겠는데요. 분홍 싱고늄. 얘도 지금 잘라서 물 삽목했다가 지금 이식해서 갖고 온걸 지금 분갈이로 정식한 거고요. 예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가지의 네 개를 한꺼번에 가져오진 않았고 어느 게 먼저 가져왔고 나중에 가져왔고 한것 같아요. 예. 일단 오늘의 그 집에서 가져온 것들의 그 보고와 함께 분갈이해서 새로운 집으로 옮겼다고 해야 될까? 옷을 갈아입혔다고 해야 될까? 잘 모르겠어요. 어쨌든, 분갈이 끝. 감사합니다.